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 고우림 씨가 11월 20일 입대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고우림 씨의 입대 소식이 특히 화제를 모은 이유, 바로 영원한 피겨 여제 여신 김연아의 남편이기 때문. 제가 은퇴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소한 일상도 누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보다 아주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1년여 만에 군대 간 님을 기다리는 고무신이 되면서 화제에 오른 김연아 씨.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고우림 씨와 3년여의 교제 끝에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서로에 대한 큰 기대 없이 마주한 첫날, 저희는 이유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당시 고우림 씨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미필이었던 상황이었죠.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상 입대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방송에 나와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전하기도 하며 곰신이 되기 전까지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연아 씨는 이제 피겨 꿈나무를 위한 특별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때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